나와. 다리 저려. 숨은 안 막히고 한 시간 동안 있었다. 권장량도 수용 없나 봐요. 큰 탈락이 전에 병원에 가봐. 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점잖게 인사만 하더라. 병원 앞에 나와 있는데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친구가 죽었는데 말이야. 근데 어쩌지? 우리 집은 베란다도 없는데. 가게는 손님 바글바글해요. 혜영 손님! 아이고 우리 도련님! 술 냄새! 까만 바다 속이야. 근데 거기에 거대한 문어가 살고 있어. 문어는 수백 년 동안 그 바다 속을 군림해 왔어. 타고 한 시간쯤 왔나? 문방에 있는 병원인데 꽤 크더라고. 몸수만 내고 나오는데 낚시터가 국화꽃 한 송이 올리래. 우리 생명체를 만날 것이다. 너의 운명은 그녀의 후손을 보존해 주는 것이야. 그리하여. 2018년 악의 제국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말 잘했다 이 병신 새끼. 밖에는 왜 못 나가? 어? 누가 널 못 나가게 했어? 왜 매일 밤 학교도 안 가고 싸돌아 다니다가? 내가 결혼을 하니까 미영수가 이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집 밖을 안 나가.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장시분이란 여자가 있었어. 정자를 지키던 장시분은 어느 날 물리병으로 자식들이 싹 다 죽어. 그때부터 여자가 횟가닥 가는. 누가 내니? 나 뼈 으스러지도록 일해서 내가 내 화장품 산 거 본 적 있어? 가만 가져와. 왜 그래 병신 마냥. 이영수 친구지? 이거! 이게 여자 옷이라고요! 여자 옷이라니? 그것도 뭔 소리야? 그새 눈먼 장님이 된 거야. 무슨 일이야? 남편이 왔어. 남편이라니? 발음도 쉽네! 꼬메 스타일. 언니 사는 집은 좀 다른 줄 알았는데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 아니 이거 우리 집 같아. 내 집 같아. 가지 말라니까? 왜 당신만 눈을 감고 사는 거야?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눈을 떠봐 여보. 그리고 천천히 이 집을 둘러봐봐. 여기 잠들어 계신 당신 아버지, 치질도 못난 당신 동생.